어느 분 영웅 시대는 아닌데 영웅님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자주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거 작년에 굿즈 산 거에서 또 하나씩 두 분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퍼주는 게 그 네. DNA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네, 영웅 모습 보니까 이명웅 씨 어떻게든 팥이 삐져나왔다며. 팥이 삐져나왔다는 걸 핑계로 해서 붕어빵을 하나씩 더 주고. 저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너무 이 감정이입이 너무 너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웅님 진짜. 아니, 붕어빵도 그렇게 잘 굽고. 그러니까요. 그 손님. 손님이 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가게를 하시니까 손님 대하는 스킬을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요. 박초홍님이 보시기에 이명웅 씨가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 그 스킬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 진짜 군고구마 하셨잖아요, 네. 영웅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프로예요, 프로. 프로. 예. 저는 진짜 이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또 다른 걸좀 크게 했었거든요, 장사를.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손님들하고의 주고받는 그 티키타카 그런 멘트라. 예. 밀당하는 거잖아요, 일단.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쩜 그렇게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거 못하죠.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 붕어빵이 들그러워졌어. 붕어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시다 가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지금 한 10번은 먹은 것 같아요. 짬짬이.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저 혼자 보고 딸이랑 보고 또 같이 보고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주방 실장님은 보여드렸어요. 아, 저 핸드폰 틀어서 여기다 놓고, 예. 이것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사 직원분들이 이제 어쨌든 광고 모델만 바뀐 거잖아요. 본죽 본사는. 그러니까 본사 직원분들도 모델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좀 느낄 것 같긴 해요. 느끼죠.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사에서도. 본사에서도. 왜냐면 원래 팬덤도 크고, 예. 대한민국 아줌마들 영향력을 가장 크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시기에는 특히. 임영웅 씨를 그러니까. 넘는 광고 모델 할 만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생각이 퍼뜩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이 기대들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알바생들은 힘든가 보던데요. 알바생은 힘들죠. 손님이 너무 아무래도 많이 좀 와. 손님이 늘었으니까. 광고 모델 바뀌고 손님 좀 느셨어요? 어떠세요? 많이 늘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저희는 좀 단체 주문도 있는 건데 네. 대동부가 여기서 멀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중앙 상권이 중앙이다 보니 메인 상권이다 보니 대동문구에서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쭉 10개를 배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화가 온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임영웅님 쇼핑백 있냐고 해서 있다 그랬더니 10개를, 이게 누가 내시는 것 같아요, 영웅 시대가. 그런 제가 것 느끼기에. 같아요.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쇼핑백을 몇개더 드리고, 뭐, 3인분 들어가는 거가 3개 해서 4개가 갔는데, 예. 아무래도 더 좋으실까 2개를 더 넣어드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포토카드는 나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언제쯤 나오냐고. 그래서 그때는 언제 나온다는 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말씀, 혹시 전화 주시면 제가 몇개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렸죠. 그니까요. 저희 동네 죽집에 제가 갔었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래 남자분이셨어요. 저희 동네는. 근데 너무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 쇼핑백 언제 주냐고. 맞아요. 저희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 문제가 아니라 쇼핑백을 사야 돼서 죽을 지금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이벤트에서 그 메인 포스터 있잖아요. 봄 돼서 청청 패션. 그거 당첨 이벤트 같은 거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전 당첨이 잘안 되니까 그냥 몇개 먹으면 쿠폰 모아서라도 하나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는 아직 모르겠고요. 예. 일단 죽에 관한 이벤트는 있는데 확실히 뭐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 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뭐라도 하겠죠, 본사에서. 그죠? 그렇죠. 예. 그럼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어려운 네. 시기인데 이제 그 요걸로 아마 또 본죽이 좀 대박이 한번 또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한꺼번에 사실은 회사에서 죽을 10개씩 시킬 일이 뭐 그렇게 자주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플 때 먹는 거잖아요, 조금. 10개뿐이 아니라 7개도 시키시는 분 있고, 예. 그건 다 영웅 시대더라고요. 오늘도 다녀가셨어요. 몇개 사드셨는데요, 사장님? 전화 주문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찾으러 오시는 건데, 예. 3인분을 시키셨는데, 포토카드
나왔냐고. 거봐요. 제가 연결 안할 수가 없었던 게 나온대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올려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아직 포스터가 안 바뀌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쇼핑백 안 주시던데요. 다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예, 지역마다 이거는. 달라요, 사장님? 아니, 그게 나오는 거는 사실 쇼핑백 나오는 거는 이게 본인 이렇게 매장마다 이렇게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소진이 뭐 얼마나 남을지 뭐 내일 쓸게 있으면 오늘 주문하고 그러면 오기는 하는데 네. 포스터는 일괄적으로 거의 배송이 될 거예요. 하루 이틀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 날짜로 다 붙여야 돼요. 아, 그런데 안 붙이는 건 알바생들이. 아마 일, 사장님들이 기존에 있지 않은 매장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저는 요즘에 그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슈퍼 가면 간장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다니는 본죽 사진, 제가 그 방송국 앞에도 있고 저희 집 앞에도 있거든요. 다니면서 하도 사진을 찍으니까 저희 딸내미가 그때 저 모른 척해요. 그냥 지나가. 우리 엄마 아닌 것처럼. 어제도 간장 사진 찍었다 야단 맞았어요. 본죽하고.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해요. 많아요. 그문 밖에서 응. 들어오시는 분도 뭐 죽을 드시면서 뭐 찍으시는 분도 있지만 밖에 서서 이렇게 보고 저희는 뭐 여기 메인 상권이니까 많이 지나다니시거든요. 네. 이제 손짓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저희가 이제 가운데 카운터가 있으니까 네. 저희 안 보이게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찍어도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죠? 본쪽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복 입은 그 사진을 네. 안에다가 크게 붙여놨거든요. 네. 거기가 아마 제가 생각해 포토존이 될까 하는 이런, 근데 손님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네. 시간에는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장님이 이걸 영웅이 붙여놨어요. 되시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근데 아까 콘서트 얘기 잠깐 하셨는데, 가게를 하시면 바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응원해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남편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겠죠. 근데 제가 저도 진짜 바램 딱 듣고 진짜 울면서 듣고 막 그랬거든요. 내 손에 이게 초창기에 매일 5명 이렇게 투표하고 막 그러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를 매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덕질을 하게 됐습니다. 콘서트 가고 싶어서 진짜 별짓을 다 해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니까요. 그 3초의 기적이라면서요. 네네, 맞아요. 내 손엔 딱그 순간 3초 딱 지나면 그냥 그걸로 네, 게임 끝. 맞습니다. 근데 며느님이 디제 며느님이 이제 이명 씨 팬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덕질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까처럼 포스터 쟁탈전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좋은 것도 굉장히 좋죠. 같이 저를 이해해 줄수 있고, 굿즈가 본인이 필요하면 네. 어머님 것까지 같이 사줘요, 며느리가. 제 것까지. 예. 얼마나 그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감사하죠. 며느리한테 고맙고. 고부 갈등은 뭐 있을 수가 없겠네요. 있을 수 없죠. 있어도 표시를 안 냅니다. 가게에서 거의 상주하는 것도 얼굴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웅 씨 얘기하면 다 풀리고. 그럼요. 덕질 같이 하고, 투표 같이 하고. 네. 아, 매장에서 음악을, 이명웅 씨 음악을 이렇게 트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지. 왜냐면 본사에다가 한번 전화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네. 저 본죽 가면 이렇게 메인으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이제 뭐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내면서 듣는 건데, 이거를 좀 우리 영웅님 노래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진짜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한테 아이디어가 많은데 본죽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렇게 그거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셔도 지금보다 매출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본사도 아마 생각은 했을 텐데, 그 팬이 다 지금 한 그냥 영웅님이랑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쵸? 있으면 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노래를 제가. 하나 만들든가 그쵸?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데. 아 근데 얘기 들으니까 제가 되게 씩씩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본사 직원한테 제가, 저 영웅신데 진짜 돌고래 소리를 내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진짜요, 사장님, 진짜 이래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 막 가슴은 녹아 내리는 것 같고 막 진짜 그랬습니다.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그렇습니다. 이명웅 씨 광고 모델 활동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다니. 네, 너무 행복하죠. 네, 어쨌든 2월 중순이 되면 포토카드 이벤트를 하니까 뭐 이제 드시면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절대 실수 안 하셨고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고객분들 중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구나. 네. 이명웅 씨가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있구나. 맞아요. 예, 저는 아팠을 때 본죽 먹고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설 연휴 때 너무 아파가지고 며느리가 아파가지고 저희 시어머님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님 대단하시네. 고생도 해주시고. 제가 콘서트 보내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 나무젓가락이 있어도 춤을 추겠더라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무젓가락에 앉아있어도 춤을 추겠던데? 라고 하셨어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죠, 진짜. 그쪽 저는 일요일에 갔었거든요. 네. 며느리와 같이. 그 마지막 콘서트를요? 네. 그냥 진짜 3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다 소리를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오로지 이게 얼마 만에 나만을 위해서 내가 3시간을 이렇게 행복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진짜 너무너무. 아니, 콘서트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많이 갔는데, 그날은 진짜 막콘이라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이명웅 씨 텐션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맞아요. 그날은 더 했어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이런 표정도 좋았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땅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LA를 가야 되는데 땅을 못 팔아가지고. 아, 이 밤새겠네요. 박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러군요. 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시고 따뜻한 얘기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장 잘 되셔서 이명웅 씨가 오래오래 또 모델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씨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웃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앵커리 표정이 제 표정이에요 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지셨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